파일 베이스를 이용해 가지고 AngularJS와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ngularJS도 구글의 프로젝트고요. 파일 베이스도 물론 구글 거죠. 물론 구글이 인수했지만 구글이 진행하는 프로젝트고 같은 구글의 프로젝트니까 그 점에서 진행을 하는 데는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이 AngularJS는 약간 무거운 편이에요. 무거운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샵2스쿨의 AngularJS 강의를 먼저 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고요. 그게 아니라 파일베이스 강좌에 맞춰가지고 파일베이스랑 연결하는데 초점을 두실 분이라면 가급적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간략하게 AngularJS 개념을 설명해 드리면 이 AngularJS도 프레임워크예요.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 프레임워크인데 특징이 단일 페이지, 단일 페이지,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라고 그러거든요. 단일 페이지 상에서 보여서 처리를 하니까 그러기 위해서 모든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쓰게 되고 그리고 단일 페이지에서 처리가 돼서 보여지니까 빨라요. 막 로딩을 하는 게 아니라 자원들을 잘 처리해가지고 쑥쑥쑥 그냥 보이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 효율적인 방식의 프레임워크고요. 자, 그러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베이스로 가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 앵귤러 프로젝트니까 새 프로젝트 추가로 해가지고 여기서는 앵귤러 파일 베이스라고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저는 기존 조직에 속하게 하고 계속 해가지고 만들었고요. 뭐 계정 선택하라니까 있는 계정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랑 뭐 지금까지 파일 베이스 프로젝트 만드는 거랑 다를 바 없고요. 이제 프로젝트가 준비됐으면은 계속 클릭해가지고 파일 스토어로 가십니다. 파일 스토어로 가셔가지고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만들기 클릭하고 테스트 모드에서 시작으로 클릭해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뭐 서버 위치 정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용 설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컬렉션 시작을 누르고 이름을 우리 아이템이라고 주겠습니다. 네, 데이터베이스 제목으로 유형은 제목 당연히 스트링 뭐 값으로 아무거나 하나 제목 1 하나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필드 또 하나 추가해 줄까요? 그 다음 필드 값으로 설명을 넣어주고 이것도 역시 글자가 들어가는 스트링이겠고 값을 하나 넣어주죠. 여기에 내용이 들어갑니다. 뭐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문서 아이디는 자동 아이디로 지금 처리가 되고요. 즉 자동으로 자기가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안 해줘도. 저장 눌렀습니다. 자 이러면은 첫 번째 컬렉션으로 제목이라는 필드 데이터베이스에 제목이 있고 설명이 있는 데이터베이스인 아이템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만의 독특한 아이디 값이 있죠? 이 아이템에 아이디 값이 있으니까 구별이 가능하다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 더 추가할까요? 문서 추가 또 눌러가지고 아이디는 역시 자동 아이디로 두시고 제목 마찬가지로 놓고 여긴 값 제목 2라고 한번 넣어줘 봅시다. 그리고 필드 추가해가지고 또 설명 그리고 유형 스트링 그대로 두시고요. 스트링 그리고 여기는 설명 2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장. 그러면 또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앵귤러 프로젝트랑 연결을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우리 만들었습니다. 이걸 만들었으니까 우리 앵귤러를 설치하고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 데이터베이스랑 연결해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앵귤러를 설치를 하려면은 npm 노드 패키지 매니저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패키지 매니저,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 패키지들을 관리하는 거죠. 그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한 게 바로 이 노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없으신 분은 Node.js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는 작업할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는 거기서 앵귤러를 설치를 합니다. 앵귤러 CLI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는 걸 설치를 하기 위해서 npm 노드 패키지 매니저로 인스톨 설치를 해주세요. -g 글로벌하게 이 컴퓨터에서 누구든지 다쓸수 있게 해주세요. 뭘? at angular slash CLI를 설치해주세요 하고 엔터 눌러서 설치를 합니다. 자, 이제 설치가 요거 됐으니까 우리 앵귤러 프로젝트를 만들어 줄게요. 만들어 줄 때, 앵귤러 프로젝트 만들어 줄 때는 ng 한 다음에 new 라고 해준 다음에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파이어베이스 앵귤러. 너무 긴가? 그냥 ng. 파이어베이스 ng.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그럼 물어봐요. 뭐, 스트릭트한, 엄격한 타입 체크 하겠냐? 그냥 노라고 하죠, 이거는. no n. 그 다음 물어보는 게, 앵귤러 라우팅 추가하겠냐? 지금 뭐, yes? 그래, 추가해. 그 다음에 기본으로 있는 css 엔터 누르고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설치가 완료됐고요. 앵귤러를 지금 처음 하시는 분은 요 명령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는데, 저는 추천하기를 샤프트스쿨에서 앵귤러 강좌를 앞부분이라도, 설치 부분이라도 보시기를 사실 추천을 드립니다. 자, 지금 만들어진 프로젝트 폴더 한번 들어가 볼까요? 파일베이스, 나 참, CD, Change Directory, 파일베이스, ENG로 가셔가지고, 못 찾겠대. 왜못 찾지? 네, 제가 만든 폴더에 스펠링을 틀렸습니다. 파일베이스 제가 ng라고 만들었죠. 네, 가가지고 보면 뭐가 쭉 있어요. 그냥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잠깐 비주얼 스튜디오로 요 폴더 자체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베이스 ng 폴더를 열어서 코드 닷에도 열려요. 그럼 다음과 같이 우리가 만들어준 파일베이스 ng 프로젝트가 있고요. 아주 계략적인 그냥 구조 설명을 해드릴게요. 진짜 이거는 사실 보셔야 되는데, 그 앵귤러 기본 강좌를 보셨으면 좋겠는데, 앵귤러는요, 간략하게 보면은 여러분들 소스 폴더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 앱이라고 있죠. 요 안에 컴포넌트 막 있죠. 앵귤러는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컴포넌트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웹사이트 보면 메뉴에 해당하는 것들, 뭐 내비게이션에 해당하는 것들, 이렇게 부분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각 부분 부분들을 컴포넌트라고 하는데, 그렇게 나눠가지고 처리한다,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또 여기 보면 index.html 보이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뭘 설명을 할까? 패키지.json 해가지고 필요한 패키지들을 담을 수 있는 것들이 보이고, 요런 것이 있는 이제 프로젝트가 자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만들므로써 인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파일베이스랑 연결해가지고 프로젝트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앵귤러는 어떻게 보이느냐? index.html로 이렇게 딱 있는데, 요게 한번 보여주는 모습을 실행시켜서 보고 싶으면은, 여러분들 ng serve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옵션으로 대시 한 다음에 오픈이라고 하면은 브라우저까지도 친절하게 오픈을 해주고요. 그냥 ng serve라고 하셔도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 친절하게 오픈해 달라고 대시 두 개입니다. 대시 오픈 이 옵션 줘가지고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세요. 그러면은 잠시 후 로컬호스트 4200번 포트에다가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하면서 앵귤러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뭐 기본적인 명령들도 이렇게 눌러보면 나오는 걸로 이렇게 실행이 되면 이제 다 준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설치한 앵귤러 프로젝트가 어떻게 작동이 돼가지고 되는 건데, 자, 알아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되는지.